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공동예배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워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또 왕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눴는데,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으로 시편을 쓰기도 하고 다윗에 대한 다른 선지자들의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바로 그 메시아,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조상이 되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미리 예고하셨고 예언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다윗이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내가 구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액체를 담을 때 이제 깔때기를 쓰죠. 이 구약과 신약이 이 깔때기를 적용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세계의 넓은 역사가 나오죠. 끝도 없이 광활한 이 역사가 나와요. 자, 이게 점점 모아져서 이제 이스라엘로 점점 좁혀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가 있고 민족이고 족속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가 오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깔때기 끝처럼 계속해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바로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생의 왕으로 그가 사역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지만 그가 한 귀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포커스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제 메시아에게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약의 시작은 이제 마치 깔때기를 엎은 것처럼 이렇게 또 시작입니다. 아까는 이렇게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이게 넓어져요.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뭐냐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걸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하고 예언해서 이루셨다. 지금 누가 소개한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 안디옥 지방에 있는 이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 그들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전승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는지를 지금 위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쭉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자,
여기 성경에 뭐 많은 말씀이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몇 군데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제 활동하던 예언자예요. 70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냐면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혼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일을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임신을 한 수태거지에 대한 그 본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택정하고 예정하사 우리에게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저나 여러분도 아마 90%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믿는 분이 있지만 적은 숫자라 믿지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럿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 신명기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리예요. 논리는 맞아요.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죄를 져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우리들의 몫을 담당하고 그 저주 아래 십자가 졌다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렸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의 용서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야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공동체 시나고고 회당에서 비록 유대 땅이 아니라 먼 지역에 지금 타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자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될 수 있어? 그랬던 사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변화돼서 사울로서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오늘 본문처럼 설교를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라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빨리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보통 사람과 달라요. 그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사명으로 태어났느냐?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가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하는 것도 육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늙은 나이에 이제 신체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임신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복 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하다는 기록이 성경 다른 본문에 없는데 바로 이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불과 6개월 차입니다. 그 6개월 먼저 이제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한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러분 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오시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 자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봐야 구주가 보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한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강하고 심하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너희 지금 발을 내리친 지금 그런 순간에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주변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자, 이 말은 지금 요한이 사역할 그때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 가운데 드러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이 세례 요한이 더 부각되고 더 중심인물이고 더 많은 팔로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예수님은 이제 막 세상에 오신 신참이라 소위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을 때예요.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요한에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 사람의 제자들도 많이 있게 됐어요. 제자들이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관심 가질 때 이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아니라 다음에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추고 요한을 떠받치면서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고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이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분의 발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힘없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나갈 때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보라 하나님의 우리의 세상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가르침과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대 요한이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과 조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라고 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인생의 뭐 길고 짧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주역이 될 때가 있고 조연이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주연이라고 주연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조연으로 있다가 어떤 때는 주연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주연을 했다가 또 조연으로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엑스트라도 되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자신들은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잘 되고 우리가 주연만 되고 싶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연이 천년 만년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요. 조연이 됐다고 또 여러분 영원토록 조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믿는 마음으로 내가 주연이 되겠다, 조연이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맞는 위치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이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상황,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 요한이 훨씬 부각되고 훨씬 개런티를 많이 받고 훨씬 성공한 사역자예요. 예수님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엑스트라나 조연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주연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요한은 내가 주연이 아닙니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를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정체성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정체성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그래서 주신 거죠. 자, 여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나는 그분이 아니고 나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신에 있는 신발끈조차 만질 수 없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건 지금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높이는 거라고 해요. 그분을 높이는 거. 오늘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목회자든 어떤 장로님이든 어떤 성도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자세, 이 정체성,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정말 성도들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도 내가 주연은 아니에요. 바로 주연이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팔로우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돼도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 모른다. 그런 주님의 마지막 스테이트먼트 선언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인증을 받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벌을 받습니다. 그 종말이 수치스럽고 없고 비극적으로 끝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자기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 사역한다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직을 받는다는 게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받는 일이지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 땅의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주연이 되겠다고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이름을 팔고 그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그건 뭐 다른 데서 얘기하나보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찢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오 주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어제까지 잘했다고 오늘 내일 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두드림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위해주고 높여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얘기는 거기에 혹해서는 안 돼요. 미혹이에요. 미혹. 칭찬이 미혹이야. 박수치는 게 미혹이야. 잠깐 거기에 빠져버려요. 마음 같아. 더 겸손하게 더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려와서 주님 제가 이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앞으로 임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됐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교회는 폐를 끼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본인은.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참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위에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도 하루에 뽑아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여러분 앞에 두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거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것들을 이제 나타내시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 정체성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신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입술이 돼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